자유한국당의 원내대변인 김연아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 개의 논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민주당이 개최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와 관련된 공수처 관련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휴일인 오늘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 같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우선처리 야합마저 깨면서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동안의 거짓말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불법과 위선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를 보면서 청와대는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법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피난처를 삼으려는 민주당이 애처롭고 가증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공수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공수처가 조국 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 살리기와 문정권을 비호하는 가짜 개혁입니다. 어제도 광화문에 많은 국민이 모였습니다. 이제 국민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검은 속내를 다 압니다. 검찰을 손볼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 공수처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문정권이 끝내 국민과 싸워 공수처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빛처이며 야당을 탄압하는 공포처가 있어야 정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정치 꼼수이며 사법부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 테러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 왕명에 의해서만 죄인을 추국하던 의금부를 만드는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조국스러운 위선정치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국민은 문정권의 공수처를 믿지 않습니다. 조국 사태는 국민 명령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수처 사법개혁 저지에 국민이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두 번째 논평은 오늘 검찰개혁특위위원회에서 있었던 야당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발언을 갖고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야당이 검찰 특권을 옹호하고 검찰과 결탁하려는 본능이 있다며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야당과 손잡은 검찰을 상상하는 여당 원내대표의 발상이 참신하다 못해 기상천외합니다. 그리고 이정걸 의원이 공수처법은 황교안 검사 같은 사람 조사하는 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폐악질이 달빛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가 풍깁니다.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은 굳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라도 찍힌 듯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동안의 거짓말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민주당답지 않게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역사에 남을 자뻑입니다. 집 나간 검찰을 잡아오기 위해 공수처를 동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검찰은 집권당 소유가 아닙니다. 아직도 70년대 운동권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정신상태가 민주당의 종특인가 봅니다. 역대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대통령의 뒷모습이 2년 후에도 재현될까 두려운 것입니까? 앞으로 도덕적으로 파산한 민주당의 청산 절차가 추접하고 번거로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된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대학 입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내용도 타이밍도 뒷북 양철북입니다. 정작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처와 방관으로 일관하더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에는 요란한 양철북처럼 소리만 큽니다. 물타기 수법이 진보했습니다. 왜 청와대와 고위공무원은 빼놓는 것입니까?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느라 신용만 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책은 없이 오직 과거로 국민의 눈을 돌리려고만 합니다. 도대체 조국 방지 대책은 있습니까? 민주당은 늘 이렇습니다. 본질은 없고 책임 회피와 신용뿐입니다. 꼼수 사태로 국정감사를 피했다고 안도하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입니다. 다시는 조국과 같은 입시 부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도 마련할 것입니다.